네. 회장님. 왜? 무슨 일인가? 저 실은 방금 자금마님이 찾아오셨습니다. 걔가 왜? 무슨 일로? 자금마님께서 회장님을 다시 만나뵙고 싶어 하십니다. 걔가 대체 무슨 염치로 날 만나겠다는 거야? 저 아무래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피난길에서 자금마님이 돈가방을 가지고 도망치신 게 아니라 돈가방을 도둑 맞았다고 합니다. 도둑이라니? 그게 무슨 말인가? 회장님, 혹시 그 한 동네에 사시던 마상국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? 마상국? 글쎄, 모르겠네만. 그 사람이 왜? 그 사람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자금마님을 속여서 돈가방을 가지고 도망쳤답니다. 그 애가 그렇게 말하던가? 예. 그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? 진짜 그 사람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지.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누가 증명해 줄 수 있냔 말이야. 회장님, 전 자금마님이 그렇게 거짓말하실 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난 걔가 뭐라고 했든 그 말 믿을 수가 없네. 자네한테 그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게. 어서 나가라니까. 사장님. 청수사님, 방금 할머니랑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? 자금마님이라고 하시던데 혹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말씀하신 거예요? 아닙니다. 아니요,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. 근데 두 분이 갑자기 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신 거예요? 예, 그냥 저 고향분 얘기가 나와서요.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할머니가 저렇게 화를 내세요? 할머니가 예전부터 저희 어머니를 싫어하셨던 건 알아요. 근데 결혼하실 때 반대하셨던 거 말고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? 아닙니다. 그런 거 없습니다. 선실장님,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. 도대체 왜 아직까지도 할머니가 어머니를 그렇게 싫어하시는지요?